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들 읽어드릴 거예요. 제목은 다니엘이 도우신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다니엘 6장이에요. 다리오 왕이 다른 나라 사람인 다니엘을 우리 위에 세우려고 하고 있어. 다리오 왕의 또 다른 신하들이 말했어요. 왕이 다니엘을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이 충성스럽게 나라의 일을 잘 맡아 처리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왕께 일렀어요. 벌을 받게 하려고 했지만 아무 잘못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왕에게 나쁜 법을 만들게 했어요. 그 법은 이랬어요. 누구든지 왕을 신으로 믿고 기도하고 절해라 한다. 라고 법은 이렇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왕의 신으로 믿고 절해야 한다. 만약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 밥으로 준다라고 썼어요. 나쁘죠? 다니엘을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법을 정했나 봐요. 그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왕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해서 창피를 당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니엘은 알아맞혔다는 것을 알았지요. 다니엘은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을 알고도 늘 하듯이 창문을 열고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왕에게 말했어요. 왕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법이니까요. 왕은 할수 없이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왕이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사람들이 큰 돌로 사자 입구를 막았어요. 무섭죠? 사자가. 그날 밤,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새벽이 되자, 왕은 급히 사자굴에 가보았어요. 다니엘아, 하느님이 너를 도와주셨느냐? 왕은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네,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하느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사자 입을 막아주셨어요. 하느님은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네,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꺼내 말했어요. 다니엘 몸은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요. 그것은 다니엘을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이죠. 왕은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혼내주고 모든 백성이 다니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순종하기를 배운 요나란 이야기예요. 요나서 1장부터 3장이에요. 화면이 줄여졌네.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보내셨어요. 파도가 높게 배가 부서지게 되었어요. 요나는 폭풍 치는 배 안에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비에 도망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제 화면을 다시 켜드릴게요. 화면을 켰어요, 다시.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겁이 났어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나를 물로 던지세요. 요나가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폭풍우를 멈추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배를 바다에서 육지로 저어가려고 애썼지만 바람과 파도는 점점 더 거칠게 부어 그런 소용이 없었어요. 할수 없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바다가 금방 잔잔해졌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바다에 보내셨죠. 물고기야, 요나를 삼켜라. 큰 물고기가 저는 고래 같아요. 고래는 삼킬 수 있잖아요. 하고, 별로 쉽질 않으니까. 하고, 일단, 뭐지? 고래는 이렇게 들이마시잖아요. 물을.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요나는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부탁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화면. 큰 물고기는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비워놓았어요. 하느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큰성 느느웨로 가거라. 그곳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전해주거라. 이제 요나는 하느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일어나 느웨로로 갔어요. 그곳에선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느님이 잘 믿었겠죠? 올바른 헌금을 드려라는 이야기예요. 말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했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느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느님께 드리는 재물도 나쁜 것으로 대충 줄였어요. 여기 다른 나라 이집트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여자를 보면 옷이 살짝 이집트 옷 같이 생겼죠? 여기하고 얼굴 찡그리면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라기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엉터리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바른 헌금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섬기지 않은 나쁜 사람들은 버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착한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기 이제 끝났네요, 이야기가. 할게 없는. 네, 오늘 이야기는 끝났답니다. 네, 제가 구약을 다 읽었는데요. 이제 제가 신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검색해야 되는데. 이걸 돌리면 됐지? 옆에 있는 걸 돌리면 돼요. 이제 다음번에 읽을 네, 이게 끝났어요. 네, 이제 제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다음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이제 신약이고요. 이거 다음에는 뭐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